나트랑 갑니다. 비행기 갑자기 겁나 안 되는데? 뜨거워. 불고기다? 그런 거 시켜줬어요. 좋아요. 그리고 라면을 이렇게 해서 줍니다. 이렇게. 아침인데 일단 조식 먹으러 갈게요. 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바로 잤어요. 여기는 숙소인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아침부터 여전히 많이 먹습니다. 너무 배고팠어요. 아, 폭신하다. 근데 여기 케첩이 뭐야? 케첩 있는데 저기? 아 잘못 본 거야? 나 쌀국수에 이제 라임 넣어도 돼? 요즘이 막 땡기는 거 없어? 나 뭐가 엄청 맛있다 이런 건 없어. 조식이 다 근데 그치고. 그렇다고 해서 와 이거 진짜 못 먹겠다. 그건 맛없는 것도 아니고 무난해. 이거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좀 이런 느낌? 천장도 높고 진짜 예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마트 갔다가 낮장센터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갈 거예요. 쉬웠네. 여기 마사지가 엄청 저렴해요. 머리까지 다 감겨주고 귀 청소해주고 그래가지고 눈 뜨자마자 바로 예약했어요. 하이랜드 커피 홈카페 갈까 하다 그냥 여기 왔어요. 저는 블랙커피 시켰고 남자친구는 카페스아다 시켰어요. 신랑은 카페스아다 시켰어요. 이거는 연유 들어간 거. 맛있지? 맛있어. 그냥 식품 같은 맛. 근데 그렇게 맛이 좀 센데. 어, 그지? 다르지? 얘부터 먹어보지. 연약해도 향이 있거든. 나는 향이 있지. 뭔지 알겠지? 덜 달지? 너무 달아. 이 여기는 내가 이렇게
작은 걸 먹지 않았거든. 이렇게 진하게 먹지도 않았거든. 그냥 먹을까? 충분히 녹여서 먹는 동안 그런가 봐. 후레살롱에 왔어요. 여기 갈 거예요. 짜자. Thank you. 물창이나 혹시 개관이 아, 네. 이런 거를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하고 싶어요. VIP 이렇게 티도 줍니다. 귀여워. 아, 우리 때문에 자꾸 도망가. 우리가 갈게, 안녕. 어? 미안해. 마사지 잘 하고 나왔고, 마사지는 생각했던 마사지랑 달랐어요. 좀 막 귀도 파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에스테틱 느낌? 어. 그냥 진짜 이게 마사지가 아니라 에스테틱 느낌? 이거.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해요. 여기는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 없고요. 사람이 가면 어. 차가 피해요. 너무 좋아. 오토방구가 알아서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차는 사실 피하기가 어. 어려운데 어. 오토바이는 알아서 피할 수가 있나 봐. 그런 거 같아. 아, 닫혀 있나 보다. 역시 가는 날 장날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고. 너무 안타깝지만 자물쇠 멋지네요. 매일 있는 일. 홍라컨님. 저는 여기 꼭 오면은 맥도날드에서 여기에만 파는 메뉴를 꼭 먹어봐요. 흔한 맥도날드 특이한 메뉴 한국식 비빔밥이 있대. 어? 진짜? 가보자. 거기 치킨만 있어. 이 베트남 메뉴인가? 없어. 이거 아니야? 원래 이거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없네. 여기 있네. 없네. 없는 거. 안타까워. 먹어볼래? 프라이드 치킨 밀 아니면은 블랙피쉬보다는 이게 낫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밥이고 이건 오. 오, 와우. 좀 짠데 진짜 아, 맛있다. 밥이랑 짜증해. 오 진짜 치밥. 치밥 제대로. 무슨 맛이야? 고수 맛. 쌀국수 맛 나. 진짜로. 고수 들어간 쌀국수 맛. 신기해. 먹어봐, 한 번. 아. 진짜 고수 들어간 쌀국수 맞나? 고수 들어간 쌀국수라기보다 그냥 고수 맛밖에 안 나.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그냥 포기했어. 사진에도 다 고수, 샐러드 대신 고수가 들어가네, 양념 대신에. 꾸준히 되게 맛있는데, 신선해. 생각보다 되게 퍼스크게 생겼는데. 색깔이 엄청 부드러워. 이거, 여긴 이것도 있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칠러 메뉴가 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4인분이야? 여기 지금 저희 윗마트 왔는데 여기 이렇게 한국 라면이랑 여기 이렇게 과자들 이렇게 있어요. 미역 있어, 미역. 광천김. 배열이 보는 게 제일 재밌어. 이거 수출용이라. 구석구석 보이는 한국의 흔적이 진짜 많다. 저게 3,000원 몇 개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되게 팩이 얇아. 세일링클럽 진짜 예쁘다. 뭐야? 연못. 우와 우와. 잠깐만 봤습니다. 타이거 맥주랑 없어갖고 지금 하이네켄 하나 시켰어요. 어머 여러분 이게 어머 신기하다. 이거 근데 쏨땀 같은 것 같아. 그치? 이거는 스프링롤이에요. 안에 다 모든 음식에 다 고수가 들어갔나 봐. 이건 상추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고수야. 여기도 숨겨져 있고. 피쉬 소스가 고수 맞나? 이게 고수야? 아니 이렇게 먹었는데 이 안에 고수가 있어. 잘 먹네. 현지에 대한 그리움을 남의 나라 음식 먹는 걸로 극복하는 건가? 마사지 갈 거예요. 또 가요. 저희가 내일부터는 리조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리조트 들어가도 잘 나올 것 같아. 잘 나올 것 같아? 응? 나오면 되잖아. 응. 나오면 되긴 하는데 저희는 들어오면 안 나갈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응. 왜? 우리 귀찮아서 안 나갈 것 같아. 저희 잘 먹었을게. 입맛은 맞아? 응. 좀 다행이야. 나 원래 이런 거 좋아해. 야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새우도 들어가고 이래서 좋아하는 거 같아. 이거 나는 원래 더 맵게 더 맵고 진하게 해달라고 해. 태국 가서는 그래. 태국은 그렇게 먹으니까 맵고 피쉬소스 진짜 많이 넣었구나. 내가 처음으로 먹었던 쏨땀이 그런 맛이어서 처음에 이게 뭐야 이랬거든? 그럼 나중에 그걸 생각한다? 찾고 있어. 파도 소리 너무 좋아. 응? 파도 소리 너무 좋아. 응. 다시 음악 꺼줬으면 좋겠어. 이런 여유는 진짜 한국에 느낄 수가 없어. 한국은 이미 다 유명해져 있잖아. 우리가 아는 곳인데. 분위기를 포기하면 진짜 그리고. 오지로 가야 되니까. 쉣. 잡았어? 멋있다. 10분에 일어나야 되죠. 왜? 맥주? 아까워. 여기 지금 궁스파 여기 왔거든요. 여기 한인 사장님이 하시는 곳이라서 되게 서비스도 좋고 마사지도 잘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받고 조금 쉬다가 야시장 갈 거예요. 마사지 다 받았고요. 진짜 너무 시원하고 너무 진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만족하고 갑니다. 내일 또 온다고는 말씀드렸는데 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야시장입니다. 비행기야? 비행기 개킹 받네. 슈게 아빠 이거 세트 35만. 네. 블루스 원비스 오니? 원비스? 반미수 그리고 오케이 이슬라 오니 이거 이건 우리가 사왔잖아. 내 걸로 하도 입고 싶어 해가지고
난 아까 전에 그 두 번째 보여줬을 때 아, 안 사 이러려고 그랬거든? 아, 아니 하지 마 이랬는데 내가 너무 확보했어? 자기가 너무 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런 데 와서 사는 거는 또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너무 사고 싶어 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안 사 이러기가 좀 뭐해서. 지금은 골드코스트 쇼핑몰에 롯데마트 왔어요. 궁금해가지고. 이쪽에 주차장이 있나 막걸리가 골 때리네. 이거 맛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콜라 여섯. 어김없는 한인용품. 아, 현지 라면도 궁금해. 우리나라 맛이 있으니까 신기해. 그러게. 이거 한번 사볼까? 이걸... 아니다 싶으면 빠이 하면 되잖아. 바로 손절치게? 걔 하나 사고 또 넘어서 사는 잘 빠이. 얼마 안 되니까 조그만 거? 그래 조그만 거면 사. 코코넛? 맞아. 밥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먹어볼래? 너무 큰데? 조그만 거 없나? 아 너무 커. 아빠 이쪽이 조금 여러분 어제 저희가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여기 숙소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화장실. 여기 지금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테라스가 있거든요. 수영장 오늘은 불이 꺼져 있네. 여기 앞에 바로 바다고 여기 수영장이에요. 아침에 정신 없어갖고 찍지도 못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한 2만 보 걷다가 지금 왔는데 죽겠어. 빨리 룸서비스 시켜 먹을 겁니다. 저희 룸서비스 버거랑 스테이크 왔고요. 오늘 먹을 술은 이거예요. 아까 면세점에서 사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사온 신라면이랑 이거는 KK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사와봤습니다. 둘 다 매운 라면 같아요. 스테이크. 이게 무슨 미디움 레어야? 그냥 레어야? 아니 웰던인데? 리스티시 왔네. 장황스럽다. 그래? 고기 맛이야. 살짝만. 맛있다. 오 맛있어. 대박. 어디가? 자기 근데 너무 아무것도 안 먹고 먹은 거 아니야? 속 버려. 그러지 마. 그래, 다 짤 것 같아. 그냥 신라면 정도인데? 불맛이 살짝 나네. 아, 국물이 조금 더 맵다. 근데 킹키콩 정도까지는 아닌 매운맛. 먹어. 맞은편으로 찍어야 돼. 조금 트레일 돌리지. 비주얼 미쳤어요. 아니 그냥 자기 돌리지 마. 그냥 돌리지 마. 칠까봐 무서워. 이런 비주얼입니다. 햄버거. 그렇게 따먹는 거야? 맛있어? 뭐야? 와, 저거 진짜 맛있다. 완전 식감이야. 오지 먹어? 오지 먹어.
사온 이걸 먹어볼 거예요. 아니 지금 집사람이 갑자기 두드러기가 났어요. 오늘 너무 피곤했나봐요. 갑자기 술 먹다가 밥 먹다가 갑자기 멈춰갖고 둘 다 입맛 싹 떨어져서. 그렇지만 저는 오늘 술을 먹고 잘 거기 때문에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아유 약간 찢어져. 과자가 너무 실하게 들어있어서 안 찢어지는구나. 오! 또 보다 달다. 또 그 속에 있는 그거를 겉에 하나 안에 하나 넣어놓고 가운데 뭐 인절미 맛 막 그런 거 나는 것 같아. 달아 나한테. 무서워. 왜? 뭐 지금 여기 현지 음식 먹고 그때 거의 당황스러워. 그러게. 먹었다. 너무 좋아. 간다.